대체 우상 대감께서 왜 저를 연루시키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감께서 그러시면 아니되지요. 유서 또한 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면서요. 세상에 어떤 파렴치하니 망자의 유서를 만들어낸답니까? 그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서의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가는 사람이 거짓을 했겠습니까? 망자의 양심으로 썼겠지요. 대체 어찌 된 것인가? 내 의정의 목숨이 위태로워 제가 잠시 은신케 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니? 유황오리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의관은 내 의정뿐입니다. 하여 그때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하러 내 의정의 집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의정을 노리는 자객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객이라니? 누가 자객을 보냈단 말인가? 그때의 사실이 밝혀지길 꺼리는 사람들의 소행이겠지요. 헌데 왜 자네는 그때 바로 의군부에 알리지 않고 내 의정을 숨겼는가? 송구하오나 그것은 저 때문이옵니다. 죄값을 치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여 짬을 달라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게, 조작된 유서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된 것이냐고 묻는데도! 실은 세조상궁 마마님의 사주로. 그것 보게! 그걸 보라니까! 전현이 미쳤구나!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내 인연! 얘가 어디라고 거짓을 고하는 게야! 제조상궁은 입을 다무시게! 모함입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구만! 태사원도 이미 다 봤겠지만 유황오리 사건은 내 말대로 수락한 상궁과 사감에 의한 사건이고, 이는 모두 최상궁이 꾸민 일인 것이 명백하네!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하게! 대감! 대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되지요. 뭐야? 두 분 모두 같이 벌리신 일입니다. 뭐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조 상궁의 오라비인 최판술이 먼저 일을 꾸몄고, 하여 그때 어이 영광과 저는 전하의 오진을 수락관의 책임으로 돌린 것입니다. 후에 유황오리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할 때 추국관으로 계신 대감은 모든 것을 알고도 묵과를 하신 채 청암대감을 역모로 모은 것입니다. 네 이놈! 오진이 하는 의관놈이 뭘 한다고 떠드는 게야? 그러고도 살아남길 바라냐? 동부승지가 나를 제주상궁이라 끼어넣겠다고 모략을 한 것이야. 그러니 내 의정을 죽었다 숨기고 뒤에서 이를 꾸미는 게지. 이 일은 모두 제주상궁이 꾸민 일이고 나는 전하의 명을 받아 공정하게 추국을 했을 뿐이네. 아닙니다, 대사원 영감. 이는 은여 장금이 그때 일을 곡해서 저를 증오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여 오교모 우상대감이 저지른 일에 저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유황오리 사건 때 제가 궁에 없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상선영감? 아니 그런가, 민상궁? 한상궁이 뭐라 하였는지 똑똑히 듣지 않았는가? 아닌가? 왜 말이 없는가? 그때 마마님은 분명 궁에 안 계셨으나 수락관에서 유황오리 음식을 확인할 땐 계셨습니다. 내 인연! 끝까지 없는 사실을 고하는구나, 끝까지! 있는 그대로 고하면 된다. 누군가? 당시 수락관에 있던 무술입니다. 유황오리를 먹었던 자고요. 그때 일을 말하거라. 제조상궁이
당시 궁에 있었느냐? 예, 마마님은 궁에 계셨습니다. 저를 불러서 갔을 때 제주상궁 마마님, 윤상궁 마마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윤상궁 마마님이 조용히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제게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전하의 음식을 먹으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차를 주시면서 조사를 벌이고 계신 제주상궁 마마님께 그냥 전해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하겠느냐. 윤상궁이 죽었다고 해서 사실이 덮어지는 게 아니야.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야. 나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입니다. 궁에 있었다니요. 한상궁이 태평관에 묶어놓은 재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풀어주었지라는가? 박상궁이 마음을 정하셨소이까? 예. 직접 오시지 않고요. 이미 죄인이 된 몸 성덕사로 들어가시마 하시며 제게 모든 걸 넘겨주셨사옵니다. 무엇을 넘겼단 말인가? 그 서찰은 유황 오리 시식 장소에 있던 당시 제조상궁에게 은밀히 전해진 서찰입니다. 거기 무술이 홍희에게 먹이라는 내용은 물론이요, 누가 보냈는지는 그 서찰에 기명되어 있으니 아실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조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바로 여기 오겸호 우상대감이십니다. 제조상궁과 우상대감께서는 이제 진실을 고하시지요. 난 모르네. 난 몰라. 난 그 자리에만 있었을 뿐 정황은 모른다고. 모두가 다 이 최상궁을 꾸민 일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모입니다. 모함입니다. 장금이 천연이 모함을 한 것입니다. 천연이 모두 꾸며낸 일입니다. 대사원 영감, 모든 정황으로 내의정의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전하께 이 사실을 모두 보하고 명을 기다릴 것이다. 제조상궁은 내시부 감찰하에 감금토록 하고 우상대감은 집에 연금토록 하라. 대사원! 감금이라뇨! 감금이라뇨!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내 인연아, 내 인연!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전하, 추국관을 임명하셔 영모에 준하는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하, 조정에 평안함이 깃든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시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냥 의금부에서 처결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아려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오. 좌찬성을 추국관으로 명하노니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전하. 오교모 우상대감을 압송하고 최판술 상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며 제조상궁을 비롯 이에 관련된 모든 죄인을 속히 잡아들이라. 죄인을 호박하. 예. 예. 나으리, 수락관님은 그냥 걸어가 주십시오. 풀어라. 예.
아버지. 정말 마저 들어서 가거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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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배를 띄우지 않고. 뭘 하고 있어? 배를 띄우라니까. 빨리 빨리. 시끄러워 죽겠구만. 이자가 설마 나를 모른다고는 안 하시겠지. 너도 도망쳐. 이거라 네 모두 도망치려고 꼼짝마 이놈아. 이거라 이놈아. 석 달 밀린 술값은 갚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놔. 이놔. 가자. 예. 도제지 영감, 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은 하여튼 저렇게 도망치고도 남을 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비는 차차로 이 세 명 올리겠습니다. 예, 넉넉히 올리십시오. 넉넉히.